그러니까 저기 미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럼 GX가 이 사람들이잖아. 그럼 A에서의 좌우 극한 값이 서로 어떻게 써? 아, 좌 미분 계수와 우 미분 계수가 서로 똑같겠지. 근데 이제 A를 기준으로 해서 A보다 작은 쪽에 이게 있잖아. 이게 오른쪽 함수인 좌극한 계산할 때, 왼쪽인 좌극한 계산할 때 쓰는 거고, X가 A보다 큰 쪽에 있는 함수가 이거 파란색이거든. 걔가 이쪽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두 사람의 좌미분 계수와 f(x)와 n 빼기 f(x)의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냥 지금 미분 해가지고 a 넣으란 얘기고, 이쪽 미분 해가지고 a 넣으란 소리야. 당연히 똑같아야지 뭐. 요런 생각인 거거든. mn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b 보이죠, b? B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파란색과 B를 기준으로 해서 자세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B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왼쪽에 파랑이 하나 이렇게 있어서 B에서의 좌우 미분 계수를 이제 챙겨라 이런 뜻이거든. 여기가 N 플러스 FX이고요. N 마이너스 FX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니? 근데 뭐 미분에도 서로, 이게 다르다.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구나, 이제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네. 여기는 마이너스 프라임 b고, 여기 미분에서 b를 집어넣으면 f 프라임 b란 말이야.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야. 좌우 미분 계수만 같으면 연속 함수 갖고 노는데 연속이 안 나올 리는 없고, 좌우 미분 계수만 맞추면 되지 않느냐. 또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 입으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게 안 똑같으면 안 된다. 이 얘기와 똑같은 거거든. 미분 가능하다. 이게 안 똑같으면 안 된다. 계산한 게. 내 얘기인지 이걸 한번 해봤냐 이거지.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이거여야 돼. 기억해. 맨날 하는 게 이거야. 좌 미분 계수 구하고 우 미분 계수 구하고 그거 똑같다고 하는 거. 그거를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야. 이건 개념이 약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그냥 왠지 모르겠지만 왜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이걸 안 썼을까나. 뭐 약간 인간 다 그런 게 있잖아. 약간 그런 어떤 이제 느낌이 여기서 좀 이제 일단 다시 재현된 것 같아. 미분에서 a 넣을까 여기다가 미분에서 a 넣으면 3a 제곱 6a 마이너스 9죠. 미분에서 마이너스 붙이고 a를 넣은 거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6a 플러스 9죠. 이게 부호가 바뀐 거잖아. 뭐 계산하게 되면 6a 제곱에 12a에 플러스, 아유, 미안. 그냥 두배한 것뿐이니까 사실은 괜히 했지. 뭐 어차피 돌아갈 거. 그래서 6, 22, 6, 38. 이렇게 하고 a 더하기 3 마이너스 1 해가지고 a가 3이거나 빼기 1이 나온다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이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프라임 bb 했잖아, 그지? 그게 뭐 a랑 다를 게 있냐? 사실 식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이 중에 하나가 a고 이 중에 하나가 b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날 것 같아. 둘 중에 한 사람은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데 당연히 좀 작은 사람이 이 자리에 꽂혀야지 이렇게. 큰 사람이 이때 꽂히고. 그래서 ab를 찾는 데는 큰 무리가 좀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자, 이것은 이제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좌우 미분 계수구 했던 행동이고, 연속이라니까, 또 연속이라니까 GX 미분 하지 말고 그대로 냅두고 F에다가 마이너스 3 넣은 거 M 빼기 F 마이너스 3한 거랑 똑같아야 되고, 또 1도 집어넣어 볼 거지. N 플러스 F1이랑 아니 M 마이너스 파랑색에다가 집어넣은 거랑 빨강색에다가 집어넣은 거랑 서로 어때? 똑같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mn이 다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자, 졸면 안 들려? 어디서부터 눈이 감겼는지 기억나? 아니면 괜찮아? 다 들었어? 근데 그냥 M을 자동차로 놔두고 계산해도 돼요. 그게 무슨 소리지? M이 있어서 M이라고 썼는데, 뭐, 이게 좀, 그래도 그거는 되냐고 물어보는 게. 좌우 미분 계수 영향을 안 받아요. 지금 연속이라고 했어.
아, 여기서 놓쳤구나. 미분계수는 1번이었기 때문에 그때 미분이 돼서 m이 사라졌고, 일단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속이어야 하는 거잖아. 그럼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안 해줬지만 우리가 알잖아, 속으로. 네. 연속이라니까 연속을 잘 이용하면 m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것 같다 해서 일부러 미분 가능하기도 하지만 연속이기도 하니까 이 식을 빼기 3을 그대로 1을 그대로 넣었어. m을 찾기 위한 거고, 이제 마이너스 3 넘 빼기 27에 27에 27이고 m 마이너스 이거 다 없어지니까 27인 거죠.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m의 값이 54인 걸로 이제 나온 거야. 연속 판단할 때는 미분 안 해도 되니까 m이 살아 있어야 돼. 살아 있네. m이 있어야 돼. 그러면 또 나도 m도 구하고 이렇게. 연속일 땐 괜찮아. 미분했을 땐 m 없지. 미분했기 때문에 상수는 날아가거든. 이라는 원칙들이 작동했어. 이게 진짜 배운 대로 하는 거거든. 아무리 상황이 험악해져도 이 뼈대는 그대로 살아남아서 계속 우리한테 좀 이제 어떤 교훈을 줄 거야.